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아이고요. 당연히 립이 빠질 수가 없겠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눈도 그리실 만한 패키징 때문에 샀고요. 예쁜 무난한 봄 블라우스라서. 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제 방이 아닌 거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쁜 배경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하울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샀던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 않고 몇 개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뷰티 제품만이 아니고 뭐 패션 조금, 그리고 뷰티도 조금, 그리고 잡다한 다른 물건들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재밌게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팩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트팩. 이거는 제 인스타에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찍어 올린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했던 얼트르 I'm sorry for my skin이라는 시트팩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담배 연기가 그려져 있는 이 패키징은 릴렉싱 마스크라고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은 아이인데요. 이거 말고도 뭐 무슨 보습, 미백, 탄력 여러 가지 라인이 있으니까 자신의 피부 상태를 보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젤리팩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형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목으로 막 주르륵 타고 내려오는 팩들이 있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고 되게 제형이 쫀득쫀득한 젤리 제형이라서 얼굴에 붙이면 정말 찰싹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꼭 누워있을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붙이고 일상생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밀착력 부분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고요. 얘는 그냥 떼어주고 나면은 그 촉촉함이 피부 속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점이 이 팩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다른 시트팩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떼어내주고 난 다음에 이거 남은 걸로 막 목에 바르고 팔에 바르고 뭐 팔꿈치, 뒤꿈치 뭐 이런 데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또 한 번 좋았고요. 다음은 바로 이 모델링 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김레디 윤미에서 이 팩을 하고 잤는데 너무 좋았다고 했던 그 바로 팩이에요. 이거는 린제이의 럭셔리 아쿠아 매직 마스크라는 그런 모델링 팩인데 얘는 보습과 진정에 효과가 좋은 티트리 모델링 팩이고 얘는 모공과 피지를 잡아주는 차콜팩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델링 팩은 그 탄력에 도움이 되는 약간 골드 색상의 그런 팩인데 솔직히 셋 다 너무 좋거든요. 우선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게 1제, 2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제는 그 특유의 모델링 팩을 만들어주는 고무 같은 그런 액상이 들어가 있고 2제에는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컵 안에다가 섞어준 다음에 이 안에 스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스푼으로 다 저어준 다음에 얼굴에 올리면 되는데 사실 저는 맨 처음 했을 때 조금 힘들었어요. 양이 조금 많은 것도 있었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두껍게 해야지 나중에 띄어낼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목으로 막 흐르고 이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도 다 좋아지니까 이것도 자신 피부 상태에 맞는 아이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피부 표현을 정말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애라서 다음날 피부 화장이 정말 잘 먹거든요. 다음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화장을 정말 잘 먹게 하고 싶은 날에는 이거를 진짜 하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막 애기 피부가 진짜 막 맨들맨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팩인데 그래서 얘는 데일리로 그리고 얘는 조금 특별한 날, 중요한 날에 해주시면은 좋을 그런 팩이에요. 다음은 마스카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뛰드하우스의 컬픽스 마스카라인데 얘는 브라운 색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액이 검정색이 아닌 브라운색으로 묻어있는데 옅은 색상의 브라운이 아니라서 데일리로도 충분히 잘 하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여러 번 발라주다 보면은 속눈썹이 조금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저처럼 꾸덕하고 마스카라 한 티가 나는 그런 속눈썹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애예요. 그에 반해서 얘는 지베르니의 마스카라인데 얘는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솔이 너무너무 얇아. 거의 초슬림이야. 그래서 얘는 이거랑 반대로 조금 깔끔한 속눈썹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속눈썹이 조금 짧으신 분 그리고 특히나 언더에 하면 얘는 살이 하나도 묻지 않고 정말 편하게 바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속눈썹 표현을 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저는 이 에뛰드 컬픽스를 사용했는데 이 색상 말고 버건디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눈썹이 이렇게 버건디색? 보이시려나? 다음은 아이라이너. 우선 기본적인 그냥 일반 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보여드리자면 얘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스키니 오토라이너. 얘는 2번 브라운 색상이고요. 연한 브라운이 아니라 조금 진한 브라운.
요런 색감이에요. 근데 얘는 이름처럼 정말 스키니해서 얘는 아이라이너를 그리기에 정말 너무 편한 아이예요. 되게 스무드하게 발리고 굉장히 색감이 진하게 연출되는 아이라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다음은 페어리드복스의 4호 샤인피치라는 색상인데 얘는 펄이 들어가 있는 요런 색감이거든요. 골드 중에서도 되게 연한 축에 속하는 심오한 그런 질감의 아이라이너인데 얘는 애교살이나 여기 끝에 부분 해주면 너무 예뻐서 약간 눈물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라이너고요. 다음은 블러셔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퓨의 RD01번 그리고 얘는 토니모리의 무드로즈라는 블러셔예요. 먼저 얘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크림 타입이라 이렇게 손자국이 조금 나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운 가을 컬러? 말린 장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발색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 근데 크림 치크지만 펴 발릴 때 피니쉬가 조금 매트하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펄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분홍분홍 소녀스러운 느낌보다 조금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때 이거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색상이고요. 얘는 솔직히 가을은 이미 지나긴 했지만 정말 가을을 너무 연상시키는 그런 너무너무 예쁜 무드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얘랑 반대로 완전 튀는 컬러 얘는 다 홍색인데 얘는 진짜 조금만 바르셔야 되는 게 진짜 발색이 정말 진해요. 제가 지금 보라색 블러셔를 전체적으로 얹고 여기 가운데만 요 RD01번을 발라놓은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형광기가 살짝 도는 코랄 다홍 색이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펄은 하나도 없고 양 조절 잘못하셨다가 정말 불타는 고구마 될 수도 있으니까 브러쉬 한 번만 찍은 다음에 정말 많이 털어주세요. 아니면 손등에 한번 덜어주신다든지. 근데 얘는 발랐을 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색 중에 독보적으로 가장 채도가 높고 튀는 애예요. 그래서 하나쯤 갖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 겟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제가 속눈썹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그동안 영상에서 그 아리따움의 아이돌 래쉬 특히 6호 데일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다른 거를 개척해 나가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아이들인데요. 얘는 올리브영의 16호 인형 일자 속눈썹 두 개의 세트가 들어간 아이고 얘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2호 내추럴 앤 브라운이라는 속눈썹이에요. 얘는 눈썹 모가 브라운 색감이거든요. 양 끝보다 중간이 아주 살짝 더 길어지는 일자 형태의 브라운 색감이에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브라운 색감이라서 굉장히 청순한 느낌의 눈매를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브라운 색감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올리브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얘보다는 조금 더 붙인 티는 나요. 얘는 네이처 리퍼블릭처럼 일자보다는 살짝 일자와 X자의 사이에 그런 형태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긴 속눈썹이 한 개씩 띡띡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떴을 때 제 쌍꺼풀 라인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속눈썹들 때문에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또렷하고 인형 같은 속눈썹 연출을 원하실 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전체적으로 통으로 붙이기보다는 조금 커팅을 2등분이나 3등분 혹은 더 많게 이렇게 커팅을 해서 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립이 빠질 수가 없겠죠. 립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립은 제가 이거 말고도 구매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얘는 어퓨의 트루피팅 립스틱이고 테일러라는 색감이에요. 립스틱 발색을 위해서 먼저 립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보여지는 색감은 되게 탁하고 되게 팥죽색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술에 올렸을 때나 아니면 손등에 그어서 보면은 약간 내 원래 입술색보다 조금 더 채도 높은 정도의 생기를 부여해주는 예쁜 MLBB 컬러 같아서 그냥 아무나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컬러 같고요. 근데 이게 아주 매트하지도 엄청 촉촉하지도 않은 약간 세미매트의 그런 피니쉬라서 그거는 너무 좋고 발림성도 정말 부드럽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금 빨리 사라져요. 제가 그렇게 입술 수정을 여러 번 해주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자주 덧발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립 색상은 요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냥 투명한 라인의 식물나라의 요 허니잼이라는 립 오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글로스를 거의 안 바르는 편이에요. 립글로즈나 아니면 너무 촉촉한 아이들은 살짝 피하는 편인데 근데 얘는 입술에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도 말고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올려줬을 때
살짝 윤기가 돌면서 너무 기름지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를 쓰게 됐던 이유가 제가 최근에 입술이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트한 립스틱을 계속 바르다 보니까 각질 부각도 너무 심하고 입술이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색깔 있는 립글로즈보다는 이렇게 색깔이 없는 립 오일을 살짝만 덧대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향도 너무 좋고 입술에 뭐가 두껍게 올라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매트한 립도 한순간에 촉촉하게 예쁘게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립 오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얘는 에센스에서 완전 난리가 났던 바디홀릭이라는 그런 바디 미스트, 헤어 미스트인데 저는 옐로우 포션이라는 애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옐로우, 레드,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옐로우를 샀던 이유는 우선 세 가지 향을 맡아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향과 비슷했기도 했고 그 댓글을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뽑은 그 향수 뭐 1위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향일까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올리브영으로 가서 시향을 해봤는데 이게 그 지미추의 블러썸이라는 향수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거랑 되게 흡사하게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큼하고 약간 과일향? 굉장히 리프레싱 되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향수가 아니라 헤어 앤 바디 미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은은하게 지속돼서 저같이 향수를 딱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바디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면은 이 향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즐겨 쓰시는 향수와 블렌딩이 돼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는 가을이나 뭐 겨울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꽃이 이렇게 만개하는 봄과 여름에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바디 미스트라서 용량도 휴대하기 편하게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스트를 하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뷰티 이외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얘는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릴게요. 얘는 다이소에서 이거 4개가 들어있는데 1,000원이었거든요. 얘는 잔머리, 뭐 앞머리, 옆머리 이런 거를 정리해주는 그래서 세수할 때나 화장할 때 옆에 머리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데 얘가 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이나 옆머리가 기신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되게 쓸모있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 봄 신상으로 나온 이 스타벅스의 물병인데요. 이게 500ml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이렇게 다 흘리면서 왔다 그랬지? 이렇게 물을 500ml짜리 생수병 하나 이렇게 다 넣어주면 딱 하고 들어가는? 우선 이거를 산 첫 번째 이유는 패키징 때문에 샀고요. 패키징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사게 됐고 제가 헬스를 하는데 왜 뭐 유산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근력 운동 하는 데랑 되게 먼 곳에 정수기가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아서 물병을 하나 장만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물병을 가지고 다닐 때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이 되게 시려웠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에 끈이 이렇게 딱 달려있어서 얘를 팔목에 걸고 그냥 주머니에 손을 쏙 넣으면은 얘는 이렇게 딸랑딸랑거리고 손은 따뜻하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끈이 저한테는 너무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제가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이렇게 기장이 긴 회색 컬러의 그 운동복 레깅스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끝까지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헬스랑 필라테스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운동복을 많이 입거든요. 저는 저만의 그 운동복 레깅스를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우선 너무 얇은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얇으면은 정말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엉덩이도 못 잡아주고 허벅지도 못 잡아주기 때문에 보기에도 너무 적나라해서 조금 그렇고요. 너무 다리가 소세지 다리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레깅스 운동복을 좋아하는데 얘가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재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를 딱 입었을 때 다리를 촥 감싸주면서 어느 정도 다리의 라인을 살려주는 게다가 얘가 에어리즘으로 나온 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땀의 흡수도 빨라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눈독 들이실 만한 그런 아이고요. 얘가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유니클로 매장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패션 하울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랩에서 구매한 이런 블라우스인데요. 얘는 프리 사이즈라서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바탕에 네이비에 자잘자잘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앞에도 플라워 패턴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얘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블라우스와 다르게 여기 목 부분이 되게 깊게 파여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단추의 시작점이 조금 상대적으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하나 입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라우스가 100%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조금 박시하고 부해 보인다는 느낌보다 몸에 찰싹 달라붙는데 아무래도 레이온 소재다 보니까 입었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서 좋았고요. 뭐 청바지에 살짝 넣어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빼입어도 예쁜 무난한 봄 블라우스라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저의 하울 대방출 영상이 끝났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이거 말고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았는데 이미 너무 영상이 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정말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뭐 이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남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